땅콩 먹고 갈래요? 수줍은 미소를 머금은 채 안방 극장에 설렘을 안기던 공블리는 사랑, love is everything. 사랑이 전부니까. 사랑이 인생의 모토인 엔젤 같은 남자를 만났고 나이 차이 때문에 저도 솔직히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상상은 못했지만 2002년을 뒤흔든 응원 여신은 결실을 맺게 돼서 네, 행복한 것 같고요. 여리고 깊은 마음을 지닌 연하남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나이차를 뛰어넘어 사랑의 결실을 맺은 스타들의 러브스토리를 함께 하시죠. 먼저 만나볼 부분은 공블리, 공효진 씨와 싱어송라이터 케빈 오신데요. 혹시나 제2의 블리가 나타나면 어떡하나 걱정이에요. 수많은 로맨틱 코미디 작품에 출연해 믿고 보는 로코퀸으로 떠오른 그녀지만 정작 자신의 연애에는 크게 관심 없었던 공효진 씨. 진짜 연애 숫자가 별로 없어요. 누굴 쉽게 잘 못 좋아하고 전 비혼주의라고 얘기했었죠. 비혼주의고 사실은 우리 엄마가 자꾸 무자식도 상팔자야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이랬던 그녀가 슈퍼스타 K의 우승자로 이름을 알린 케빈 오 씨를 만나 바뀌었어요, 제 마음이. 잠들었던 연애 세포가 깼음을 느끼게 되죠. 이들의 사랑은 더치페이로 시작되는데요. 지인을 통해 케빈 오 씨의 콘서트를 관람했다가 그를 알게 된 공효진 씨. 이후 해외 콘서트를 단둘이 보게 되는 기회가 생겼고 티켓값을 더치페이하면서 연락을 주고받게 됩니다. 더울 때보단 조금 살랑살랑 추울 때 더 연애가 하고 싶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옆구리 시리다는 어떤 때. 그러던 어느 날은 미국에서 만나 식사를 하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고 나의 매력은 잘 들어요. 음악이든 사람의 의견이든 저는 어느 누군가 이야기를 듣는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I'm a good listener. 네 얘기를 그냥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조곤조곤 잘 들어줄 때 얘기를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막 참는데 그 어려운 것을 참으면서도 막 즐겁게 들어줄 때 호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한국으로 돌아온 뒤 시차 적응을 핑계로 연락을 이어가다가 10살 나이차를 뛰어넘어 사랑에 빠졌죠. 잘 맞으니까 연애를 나도 섣불리 연애를 잘 안 해서 휴대전화에 서로를 미스 볼과 엔젤이라 저장하며 2년여의 열애를 펼친 두 사람은 천사다 이렇게 가끔 이렇게 보면서도 천사 같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진짜 내 핸드폰엔 엔젤이라고 돼 있고 2022년 10월 서로의 인생의 최고의 친구이자 소울메이트가 되는 해피엔딩을 맞았습니다. 어디엔가 내 짝은 있을 거라는 그런 희망적인 생각을 품고 긍정적인 웃는 얼굴과 긍정적인 따뜻한 마음으로 기다리시거나 대시하시면 곧 자기 짝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따뜻한 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공효진, 케빈 오 씨에 앞서 17살의 나이 차로 화제가 됐던 커플하면 미나, 유필립 씨가 있는데요. 성숙하고 연상, 그리고 약간 외국 생활 오래 해서 좀 이렇게 이국적인, 서구적인 스타일을 좋아하더라고요. 지금도 저한테 제가 4집 앨범을 보면 룩이라고 미국에서 뮤비 찍고 막 이랬던 게 있어요. 그래서 화장도 약간 완전 미국 사람처럼 몸도 태닝해가지고 근육질, 그 모습이 멋있다고 저한테 막 하려고 노화돼서 이제는 태닝 안 하겠다고. 지인의 생일 파티에서 만나 뒤늦게 나이차를 알게 됐지만 나이가 좀 이제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런 배려를 잘 해주고 서로를 잘 이해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했던 대로 서로를 잘 배려해주고 그리고 이제 서로를 잘 이해해줄 수 있으니까 이게 화가 나려다가도 뭐 크게 싸우지 않고 잘 만나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의 매력에 빠져 만남을 이어갔고 미나 씨는 류필립 씨의 군복무까지 기다리며 곰신을 자처했죠. 훈련병일 때 한 달 동안 연락 안 될 때 정말 너무 힘들어서 매일 울었었거든요. 그러고 너무 힘든데 또 이게 시간이 빨리 가면 제가 나이를 두 살 더 먹으니까 시간아 가라 하긴 좀 그래서 그 2년의 세월을 제가 좀 되게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어린 동생들, 곰신 최근에 졸업한 그런 친구들의 경험을 들어서 입술 자국도 하나 이렇게 남겨주면서 편지에다 입술 자국 그리고 사진도 막 편지에 사진도 붙이고 정말 여느 곰신
지금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게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군 생활을 하면서 그 지휘요원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 미나 씨 세대인 거예요. 활동할 때.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잘해주셨대요. 네, 되게 잘해줬어요. 유필립 씨 덕분에 데뷔 이래 찾아온 슬럼프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중국 활동이 좀 어려워지면서 지금 슬럼프, 어떻게 보면 슬럼프인데 옆에 또 남자친구 있으니까 데이트하면서 이 기회를 즐기자 하면서 연애 열심히 하고 있어서 저는 그리고 또 성격이 긍정적이라 힘든 일이 있어도 그냥 그렇게 고민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유필립 씨의 전역과 동시에 꽃신으로 갈아치는 미나 씨는 1년 후 그와 100년 가약을 맺는데요. 저희 필립, 미나 7월 7일 오늘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실을 맺게 돼서 되게 행복한 것 같고요. 결혼을 하기까지 부모님의 반대와 부정적인 시선으로 마음고생을 했던 유필립 씨는 끝내 눈물을 보였죠. 좋아서 나는 거고요. 행복해서 남편이 어렸을 때 고생을 많이 해서 지금 너무 이런 게 너무 관심도 주시고 예뻐해 주시는 팬들도 많이 생겨서 그게 너무 영광으로 느껴져서 아마 복받쳐 오른 기쁨의 눈물이에요. 그리고 지난해 결혼 5주년을 맞았는데요. 자기야. 네? 내가 리드할게. 나 믿지? 네. 방송과 개인 채널을 통해 여전히 신혼 같은 달달한 모습을 보여주며 많은 이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제 남편 나이는 젊지만 어리지만 정말 어른스럽고 남자답고 가정적이고 착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남편감으로 최고인 것 같은데 살면서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항상 너무 행복해요. 사랑 하나로 나이 차이쯤은 가뿐히 극복한 필미 부부. 저희 부부 꿋꿋이 응원해주신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연상연하 이 커플들이 특히 10살 정도 차이 나는 분들이 응원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분들도 다 저희처럼 사랑의 결실을 맺으셔서 결혼까지 꼭 가기를 바랄게요. 연상연하 화이팅! 살아온 날보다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길 바라며 스타 부부 연구소는 계속됩니다.